여러분 안녕하세요, 임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짠, 타르데마라는 서울 3대 빵집이 있거든요. 무려 이영자 선생님께서 픽하신 그 빵집에 빵들 5종을 가져왔습니다. 예. 이 빵들은 그 크래브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. 다 먹지는 못하고요, 먹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머스크 같거든요. 이거를 먹기 전에 에어프라이어에 좀 데워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냉동 보관했던 거 바로 꺼낸 거라서 차가워요, 많이. 먹을 만큼 자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빵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식빵 세 종류하고 요거 빵 하나, 이렇게 빵,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빵 안에 요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. 얘는 피자빵, 피자빵 냄새가 나는데, 피자빵. 얘는 호두랑 크림치즈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좀 해동시키고 자르세요. 안 잘리네. 얘는 팥. 팥이 이렇게 들어있네요. 팥. 네. 팥. 얘는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. 얘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뭐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? 차갑고 그냥 먹었는데도 맛있어. 나머지 빵들은 데워볼게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빵 단면들 데워지는 동안 이거를 먹어볼게요. 이 로스크. 이거는 딱 그거예요. 페스츄리. 겹겹한 페스츄리 있죠? 그거를 좀 바삭하게 먹는 느낌. 엄마 손파이랑 살짝 비슷한데 더 고소하고 담백한 맛. 짜잔!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너무 뜨거! 이부터 먹어볼게요. 팥하고 찹쌀떡 들어있나봐요. 여기 뭐 약간 찹쌀떡 같은데 먹어볼게요. 맞아요. 팥하고 밤도 들어있고 찹쌀떡도 들어있고. 맞아요. 이거는 잠깐만요,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하거든요. 짠! 비장의 무기, 연유. 이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. 연유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예요, 이거예요. 너무 맛있다. 확실히 에어프라이어 돌리니까 더 바삭바삭해져서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, 진짜. 원래도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더 맛있게 해준다. 오케이. 이제 단 걸 먹었으니까 짠 걸 먹어줘야 돼요. 단짠 단짠. 이거 아까 피자빵 냄새 난다는 요거 먹어볼게요. 진짜 완벽히 단짠 단짠 짠빵. 진짜 이거 피자빵 맛인데? 안에 치즈도 들어있고 되게 맛있네요. 마지막 단 짠. 얘는 되게
뭐라고 해야 되지? 목화빵 왜 이런 냄새 나지? 빵이 기본적으로 커피빵인 것 같은데? 아닌가? 연유를 좀 더 짜볼게요. 이게 연유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빵을 잘해. 빵이 맛있어. 진짜 근데 연유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이 빵들이 다. 특히 단빵들 있죠. 아. 짠! 이렇게 오늘 타르데만 빵들 먹어봤는데요. 너무 다 맛있어요. 기본에 충실해서 다 맛있는 빵들인 것 같아요.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했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노출해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